아동 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지자체가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살리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성북구가 최초로 선정됐고 이후 송파구와 강동구 등 전국 7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지방정부가 첫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과 아동이 행복한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를 한 거고 각국의 우수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아이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가 공감했습니다. 또 아동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 행정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동을 완벽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혁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람회에서는 아동 친화 도시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정부 협의회는 평화로운 사회와 아동 친화적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협력한다. 박람회에 참여한 42개 자치구는 선언문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기로 다짐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